반갑습니다. 장발파파입니다. 자, 무한동력. 자, 이제 10회차까지 왔네요. 자, 이제 코일 결선 방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코일에 보시면은 제가 AB 이렇게 적어놨고, A가 시작점, B가 끝점입니다. 시작점이라 하면은 뭐냐면은 코일이 이제 처음 감을 때 시작되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B가 다 감고 마지막 끝날 때 나오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네 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 방법을 몰라 가지고 제가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뭐제 나름대로도 한번 해보겠지만은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도움을 요청. 제가 이쪽에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저도 뭐 외국 유튜버를 보고 따라 하다 보니까 이 결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회전축 다시 자석을 붙여 가지고 지금 건조 중에 있고, 다 건조되면은 제가 코일을 다시 부착해서 회전을 시켜 볼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시면은 요 잭이 큰게 시작점이더라고요. 다 공통적으로 잭 작은 게 이제 코일 감도 끝나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다 못 찾아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뭐 아무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고 참조해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AB를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걸 보시고 이제 A는 A, 뭐 B는 B 이렇게 연결 방법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놓는 방향은 상하, 좌우 네 방향입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따라서 하고 참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마지막이 될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다행이고요. 실패해도 어차피 안 되는 걸 도전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